네, 여러분,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필요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또 동물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고 싶어서 또 안달이 나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호주 산불이 났는데, 웜뱃이라는 동물이 있대요, 웜뱃. 이게 유대류인데, 여러분, 호주는 유대류가, 포유류는 없어요. 여러분, 토종 포유는 없습니다. 호주에는 그 포유류가 점하고 있는 생태적 지위를 모조리 유대류가 저기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중에서 웜뱃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이 귀엽게 생겼죠. 코알라처럼 생기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웜뱃의 땅굴이 호주 산불에 쫓긴 동물들에게 피난처가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지금 보면 웜뱃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만 서식하는 대형 쥐 내지는 코알라 캥거루. 진짜 이거 섞어 놓은 것 같은 유대류 아기 주머니를 가진 동물이죠. 그런 특이한 동물인데 최근에 호주에서 초대형 산불 사태가 엄청 번지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웜뱃에 대한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요. 뭐 지금까지 추정하기로는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그 산불로 인해서 무슨 뭐 곤충 같은 거다 합쳐서 그렇겠죠. 근데 이 와중에서 웜뱃의 이타적인 습성이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그 웜뱃은 이렇게 땅굴을 파고 산대요. 그런데 생태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화재 같은 대형 재해가 닥쳤을 때 다른 동물이 자신의 굴로 피신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 보도와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알수 있죠. 이타심일 것이다. 쟤네들을 배려해서, 그 동물들 배려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이다. 그게 아니죠. 무심한 거겠죠, 무심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겠죠, 웜뱃이 귀찮거나, 그죠? 뭐 우리 인간처럼, 야, 들어와, 들어와. 이런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약간, 땅굴 파놓고 들어와도, 소심해가지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너도 들어와라, 나랑 같이 숨자, 이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앵커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 기자가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떠냐면 양치기 행동이라고 해서 위험에 처한 작은 동물들을 자신의 안내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작은 동물들이 종종 웜뱃굴을 피난처 삼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치기 행동이라고 해서 위험에 처한 작은 동물들 자신의 동굴로 안내하면, 그 근처에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멜트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입구라고 해봅시다. 여기 입구.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에 웜뱃은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들어와, 들어와 해가지고 여기다가 작은 동물 이렇게 쥐 같은 게 들어와 있으면 여우 같은 것들이 요걸 팍 잡아서 먹고 가져가고, 아, 이제 더 이상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화재에서도 선행 이타적 행동을 나온 겁니까? 그런 건데, 다만 호주 연방정부가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곳곳에서 구멍을 드러내고 무책임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해서 여기에 실망한 호주 시민들이 원백 같은 동물한테 서라도 일종의 슈퍼히어로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렇네요. 이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호주의 총리도 막 자신들의 그 재난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이다, 이건 뭐 기후변화랑 상관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화재 진압 같은 데서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책임한 그런 태도를 보면서, 야, 웜뱃도 이러는데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기 마음에 위안을 삼는, 그러니까 자신의 심정을 웜뱃이라고 하는 귀여운 동물에게 투사를 하는 거죠, 그죠? 투사하는 거죠, 인간. 근데 여기서 인간의 가장 큰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컨이 그랬나요? 프란시스 베이컨이죠? 종족의 우상, 그죠? 인간의 관점을 투여해가지고 어떤 그런 선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끌어내는, 의인화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 저는 사실은 뭐 웜뱃이 뭐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게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웜뱃이란 동물 자체가 궁금하죠. 뭐 호주 산불 때문에 뭐 웜뱃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궁금해서, 그래서
위키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원베시라고 하는 게 귀엽습니다. 그렇죠? 진짜 코알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쥐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겨 귀엽게 생겼네요. 이거 보세요.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와, 예, 귀엽다. 그렇죠? 포유강 캥거루 유대류도 포유동물이긴 하니까 그죠? 아, 포유동물에 속하는 거구나. 제가 약간 잘못 말했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거는 우리가 보는 그런 지금 우리 말과 같은 그런 포유류가 아니라 유대류, 그죠? 주머니를 가진 동물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마 포유강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유대강일 것 같은데. 잘못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찾아볼게요, 제가. 다시. 서식지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와 태즈메니아. 동남부, 요즘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에 지금 큰 화재가 발생했었죠. 이거 지금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쵸? 에, 웜벳이라는 이름은 현재 시드니 지역에 살던 에오라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이 동물을 부르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멸종 등급은 관심 대상으로 멸종 위험은 거의 없다. 요번에 화재로 인해서 조금 피해를 입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네요. 그다음에 초식동물로 풀이나 뿌리를 먹고 살고 설치류처럼 굴을 파고 살기에 적합한 기단은 아니어 강한 발톱같이 햄스터 같이 보이지만 유대류답게 육아 주머니가 있고 꼬리가 거의 퇴화하는 등 코알라와도 신체적 특징이 비슷하다. 성체 원뱃은 키 1m가량에 몸무게는 40kg까지 나간다. 엄청나게 크네요. 코알라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원뱃. 캥거루와는 달리 육아 주머니 입구가 뒤쪽으로 향해 있대요. 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쵸,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굴을 팔 때, 이렇게 굴에 어떤 그런, 이렇게 앞발로 팔거 아닙니까? 그럼 그 흙이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쵸? 그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쉽게 친숙해지는 성격 때문에 인기가 많다. 애교 부리는 원뱃. 뭐예요? 볼까요? 유튜브에 나와 있네. 조금만 볼까요? 이렇게 사육사 쫓아다니네요. 아, 귀엽네요. 근데 인터넷상에선 똥을 정리우면 채로 노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신기하네요. 왜 그러지? 여기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베시라는 동물인데 이 정사각형에 그 네모난 응가를 넣는다는데요. 신기하네. 와, 엄청 크네요. 와, 야, 이거 뭐 거의 새끼곰만 하네. 이야. 이런 걸 썼네요. 왜 그러냐? 와, 귀엽다. 그래서, 지금 신기하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야, 다양하네요. 와, 이렇게, 이게 조금, 야, 이게 제일 귀엽다, 그죠? 이게 제일 귀엽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보면 정육면체 부활을 본다. 배설문이 원형일 경우 밖으로 굴러나가서 포식자들에게 들킬 수 있기 때문에 땅 속에 굴을 파고 살기 때문에 배설물이 사각형이라네요. 와. 그리고 자신의 굴에 다른 동물이 들어와 사는 것을 개의치 않다. 다른 동물을 보살피는 습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 그 습성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 기본적으로 이러한 습성이 보도되긴 했기 때문에 아주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이로 인해 산불에 쫓긴 작은 동물들이 원뱃 굴을 피난처 삼아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 산불 사태에서 실제로 원뱃의 굴이 피난처가 된 사례가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네요. 역시 그거네. 참. 어쨌든 그러한 지금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군요. 지금 이건 경향신문 보도인데, 예. 보니까 지금 원베시, 그죠? 소셜미디어에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타심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번 호주 산불 사태에서 진짜로 그게 이 땅굴을 피난처로 삼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 자체는 없는 거고, 근데 의도치 않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케이스는 있었을 수도 있다.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뭐 원빛이 의도한 건 아니었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한 지금 사정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은 인간이 진짜 이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그 보도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절망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의 어떤 불씨를 또 이렇게 희망을 어떤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원뱃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겠죠. 또 귀엽고 생긴 것도 귀엽고 그죠? 평소에 이타적인 것으로 소문이 난 동물이고 하니까 인간이 이제 그런 것을 자신의 그런 심정을 투사하는 거겠죠. 근데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이번 호주 산불 사태가 심각했다.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번 산불 사태로 원뱃이 또 많이 아마 피해를 봤을 텐데, 제발 많은 동물들이 다시 이제 복원되고 또 다시 자리를 잡게 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네, 오늘의 소식을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그리고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